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여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은폐하기 위해서나 모호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리는 은폐되어 있다 또 진리는 모호하다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또 심오한 것은 항상 은폐되어 있기 마련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은폐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게 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진리는 단순하고 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학용어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의학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학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보다 의학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순수과학을 해야지 다 의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사실 의대는 생명에 대한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한 지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계와 장비가 워낙 복잡해지고 또 약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회가 그랬죠. 지난 한 30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 전부 다 위층에서 상층부에서 다 끊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물론 기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메이저 5개 병원에 거의 모든 의사들이 수련의를 지나갈 정도로 집중이 됐고요. 또 모든 환자들이 메이저 5개 병원으로 쏠리는 그렇죠.
그런 기현상을 낳기는 했지만 어쨌든 천재들은 전부 다 의대를 가버렸어요. 한국 사회의 기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용어들이 어렵고 그것을 익히기가 힘들다 하지만 예,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기들의 인접 언어죠. 동일 언어이거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수련의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의학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 이름 외우는 거였다고 그래요. 네. 보통 독일 사람들은 이름은 단순하지만 성이 복잡하잖아요. 예, 성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름은 뭐 뮬러가 뭐 예, 단순하죠. 토마스 뭐 단순한데 성이 좀 복잡한데 예, 환자들을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성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회진을 돌거나 그럴 적에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되고요. 또 예, 이 병상에 붙어있는 이름을 잘 불러야 되는데 예, 어디서 온 이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 부르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게 어려웠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사실은 사람 이름보다도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예. 생명에 관한 것은 굉장히 명백하고 분명하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인문학적인 어떤 심오한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복음은 굉장히 분명하고 간명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주제에서 한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사실은 율법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었더니 이 율법사는 27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영생이라고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율법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지식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목숨을 다하여까지 더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황금률을 영생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옳도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자기의 생각을 펼쳐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학적인 기술이지요. 질문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러한 수사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영악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유머 감각, 또 사람의 공감을 다양하게 얻어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면 이 모든 것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턱도 없는 농담과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리고 항상 빗나가는 표현들, 이런 거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생명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우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우상이냐? 죽어있는 게 우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고 또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대우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살아계신데 눈치를 봐야지 왜 우상 대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한다. 그 원로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쏜 대포이다. 왜? 성전을 우상화하려는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우상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신 거다, 뭐 대략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이 왜 우상화되죠? 건물이 커서 글쎄요. 교회를 글쎄 아무리 잘 지어도 현대백화점만 못하고 롯데백화점만 못한 그런 교회들을 왜 건물을 우상화할까요?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건물을 우상화하던가요? 에스컬레이터를 최신식으로 놨다고 해서 현대백화점 사람들이 건물을 우상화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우상화하는 직원이 있던가요? 출근만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지, 건물 때문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그 개축해 놓은 것을 제가 벌써 물론 오래됐는데 한국 가서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밑에서 한참 경배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웬 병원 건물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을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병상이 좀 많아졌겠거니 그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생명 다루는 곳이고 백화점은 물건 사는 곳이지 건물 보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할 때는 여름에 더우면 은행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나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은행은 금융거래하는 곳이지 건물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를
우상화한다. 저에게는 좀 낯선 일이에요. 건물을 우상화한다. 누가 그럴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생명을 다루지 않는다면 뭐 다룰 게 없으니까 건물이라도 우상화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우상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세 때 교회들을 일생 동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중세 때 교회들을 가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 건물에다가 모든 것들을 바쳤다고 할 만큼 일생 동안 교회를 짓는 거죠. 뭐 가우디 성당 아직도 짓고 있다, 뭐 끝났다, 뭐 그런 것처럼 일생 동안 짓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화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상화는 아닙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일생의 유일한 과제일 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우상이 되는 거죠. 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느낀 것은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성전 삼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물론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다리에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 그렇겠죠? 예. 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죠? 예, 눈곱만 떼고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연결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러면 뭐 화장실도 가고 핸드폰도 보고 또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인가 끝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록다운이 돼서 전원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기서 저기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죠. 예. 해보니까 괜찮은데 뭐 꼭 성전에 나가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우리를 세속화시키죠. 세속화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성전 예배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전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배가 자꾸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오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구약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배는 한 곳에서 드리라 왜 그랬겠어요? 왜? 그들이 예배 안 드리던 백성들이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꾀가 나는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성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고 제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런 짓들 좀 하지 말라고. 네. 하나님은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산당 푸른 나무 아래서 쪼가리 쪼가리 갖다 놓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 있으니까 별말 다 갖다 붙이는 거고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알디만도 못한 건물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우상화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자녀를 우상화한다? 예. 그것도 고약한 얘기예요. 예.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늘 예, 마음이 안 놓이고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해도 늘 그 자식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상화라고 갖다 붙이면 좀 섭섭하죠. 예. 마음이 안 놓이고 조금 못마땅한 걸 누가 우상이라 그럽니까? 예.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일 뿐이죠, 여러분. 예. 예수님은 이웃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관념화시켜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웃도.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추상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강조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디스하려고 하셨습니까? 거기서 어떤 사상을 펼쳐 보이려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써다냈지만 핵심은 간명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웃이 누구냐? 생명을 위협받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생명 위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위주로 보고 지나간 역사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 저 사람은 레위인,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다 나눠놓고 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보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당장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살아계신데 죽은 사람 대우하면 그것도 우상 쪼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돌보지 않아도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살아계시면 내가 아무리 효도를 잘 못해도 그분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일 뿐입니다. 예.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 물론 죄인으로 살려놓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목숨만, 육신의 목숨줄만 살려놓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살려놓는 거고 그리고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이니까 하나님의 지체이니까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일 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기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동원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예배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영원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 못 믿어하고 높아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부모로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겼고 또 그를 데려다가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은 사실상 그 다음 조처가 없는 셈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는요, 관심을 표명할 때 마음의 생각만 표시하고 말아버리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보면 여러분이 묵상한 걸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내가 묵상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죠. 살아있기는 한데 별 관계가 없는. 여러분 어머니가 와서 살아계셔서 우리 집에 있으면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 계속 날마다 표현할 건지 그럴까요? 식당 문이 닫았어도 오늘은 아이고 밤낮 같은 밥 먹고 해드리는 거 좀 물리시죠. 오늘은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사드릴까요? 아이고 뭐하러 돈을 쓰니 그 햄버거 김치하고 밥이 제일 맛있지. 그런데 어머니들 다 같은 생각이 예 그래도 뭔가 특별하게 관심 써주는 거 한번 먹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묵상에다가 햄버거 얘기 하나라도 좀 쓰셨나요?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 뜨거워져야 되겠다. 또 그 다음 날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1년 12달 그 마음만 표현하고 있으면요 어머니는 집에 가야 되겠다. 나 이제 니들에게 짐이 돼서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예, 오늘은 햄버거도 드시고 오늘은 저기 차 태워서 마실도 가게 하시고 또 또래 누구도 좀 찾아드리고 예, 구체적으로 아 그리고 뭐 쇼핑도 가서 좀 이렇게 보게 해드리고 아니면 그분이 좋아하는 예, 예, 그런 모임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시면 우리 묵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돈 드는 일, 시간 드는 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짐승을 동원시키고 예. 차 동원시키고 그리고 가서 돈이 들어요. 두 데나리온 들고 예. 그렇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근데 돈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 뭐 자식에게는 늘 돈이 들죠. 안 들면 왜 안 들까 생각을 하고 쓸 일을 찾죠. 예.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돈 들 일 날마다 찾고 비용이 들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에게 옷을 사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대우하는 일에 여러분 돈 들고 시간 듭니다. 구체적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보면 늘 마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만 반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사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추상적으로 나가요. 자비만 베풀면 이웃이 될 것 같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말에다 태우고 가서 두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그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좀 섭섭합니다. 맞아요. 한마음 교인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일 잘하고 자기 일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고 살아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참 좋은데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따라 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 온지기, 원예사, 또 미장이, 그리고 공부를 잘 다루는 사람들, 전원이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겠죠. 그죠? 1,000명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어디 가서 뭐를 할까? 오늘 가서 교회들 가서 문들을 한번 고쳐줄까? 아니면 차량을 한번 우리가 손을 봐줄까? 그죠?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옷수선을 한번 해줄까? 1,000명이 다니면서 만약에 나눠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고 모여있다. 이것도 상당한 일이기는 하겠지만은 찬양도 잘하고 뭔가 어딘가 좀 착한 사람들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요 실제적으로 무슨 일들을 다 해주고 온다. 엄청난 일이 아닐까요? 생명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일들.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요 의사 만나도 사실 큰 일이 없어요. 그죠?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약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약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의사한테 가서 괜찮다는 얘기 듣는 거가 거의 대부분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독일에서 독일 정형외과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속담도 있어요. 그냥 체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 돌리고요. 목 좀 돌리세요. 그게 전부인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라면은요 우리가 의대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마음이 위로를 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결단을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자비를 주셔서 오늘 그 기도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 실제로 오늘 그렇게 지금 적용할 분들 많아요. 붙잡은 말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또 갖게 하여 주옵소서는 공의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왜 그렇게 말 싸늘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안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비를 꼭 주세요. 그러면 훌륭하게 큐티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하루에 간섭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어지간해서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선생님만 되는 거야. 가르칠 것만 많아지고, 그래서 미장이 같이 되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팔 걷어붙이고 시멘트라도 좀 남은 시멘트라도 섞어서 물 발라가지고 금 가고 깨진 데 갖다가 붙이는 쪽으로는 어지간해서 마음이 안 써지는 거고요. 자비를 베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내는 거죠. 누가 우리의 영생의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손 가는 사람이죠. 예. 의사 되지 않아도 생명 위해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성경 좀 공부하고 또 말씀 나누다 보면 제가 신학교 가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발 또 얼마나 기도를 추상적으로 하려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추상적으로 잘한대요. 그건 제 업보예요. 팔자고 목사니까 늘 구체적인 얘기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로 칭찬받을 일이 못 돼, 여러분. 그죠? 예. 뭐 설교가 오묘하다. 그건 욕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뭐 설교가 어렵다. 뭐 좋게 얘기하면 오묘하다. 그건 욕이에요.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오묘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차 조심해라 그러는 거죠.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죠. 돈 떨어졌냐 물어보는 거죠. 아픈 데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누가 오묘하게 말합니까? 응? 너도 오늘 가서 자비를 베풀며 살라.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렇게 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